어디에 필부터서 힘을 머물겠습니까?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5천 년의 뿌리를 가진 세력입니다. 다음은 이강산 대표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 안녕하세요. 한민정의정단자입니다. 오늘 그 축사 말씀이 3.1 정신을 앞세워 조국 통화통일을 이룩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3.1 정신이라면은 그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하늘의 자유, 인간의 평등, 땅의 평화. 우리는 지금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북한에는 인간의 평등을 위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왜 통일이 안 됩니까?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할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로 통일할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의 인연 대립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제가 한 30년을 그 이민족에 관해서 그 공부를 했고 운동을 해왔지만은 이민족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자유, 평등, 평화 요 세 가지가 삼일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유, 평등, 평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남한에는 자유를 통해서 많은 경제 발전을 했습니다. 북한은 평등이라는 걸 통해서 획일화되고 권력이 일원화돼서 지금 많은 북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나로 묶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다름 아닌 우리 한민족의 고유 정신인 통일 인간 정신과 이화 세계 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일 인간 이화 세계 정신이야말로 남북을 하나가 되고 인류 세계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상이 우리 민족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3.1 정신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의 통일인간 이화세계 정신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 기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3.1운동 성지를 더 우리 민족의 뿌리를 두게끔 하고 우리 민족이 더 앞으로 나가는데 힘찬 그 기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그 3.1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데 우리 민족 단체나 아니면 국가에서 그 큰 힘이 되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